English 6월 12일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6월 12일에 함께 했던 내용은요. 나는 밤에 계속 깨! 라는 문장의 제목이었어요. 어,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밤에 자꾸 중간중간에 깬다. 화장실 가려고 깨고, 배고파서 깨고, 그냥 깨고, 그죠? 계속 이런다라고 할 때, I keep ing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I keep waking up at night. I keep waking up at night. 하시게 되면 밤에 계속 깨 이런 말이 되는 거죠. keep ing라는 거 많이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계속 몸을 연달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keep practicing 하게 되면 연습을 계속 하세요. keep practicing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keep waking up 이라고 하니까 계속 깬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응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요 계속 팔을 긁어요 라고 하자면 목이 물렸는데 계속 긁어요. 팔을 긁어요. 자, I keep 긁다. scratch. I keep scratching my arm. I keep scratching my arm. 저도 모르게 자꾸 긁어요. I keep scratching my arm.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 초콜릿이 당겨요. 말하자면 어머 계속 초콜릿이 막 당겨요. 그래서 chocoholic 이라는 것도 이거 들어보셨어요? workaholic 일 중독자, alcoholic 알코올 중독자, chocoholic 초콜릿 중독자가 있대요.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단게 당겨요. 특히 초콜릿이 당겨요. I keep crav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I keep craving chocolate. I keep craving chocolate. 계속 땡긴다, 입에서.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계속 손을 씻어요. 뭐가 불안한가? 계속 손을 씻어요. I keep washing my hands. I keep washing my hands.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I keep ing. 의외로 많은 경우에 문장 만들 수가 있겠네요. 전화영어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